있지. 주스 마셔요, 주스.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 좋았다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또 탐시즌 만들거든요. 탐시즌 만들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홍보가 처음에 안 돼가지고 한 18년도 정도에 저는 아무도 네. 모르는 거예요. 네. 이거를 진짜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일러스트랑 네. 애니메이션 그림잖아. 3D랑 2D잖아요. 네.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. 스토리는 되게 막 되게 다른 아이돌 애니메이션보다 네. 더 현실적이고 네.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 중국 각자거든요. 네.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될까지 저희가 좀 마케팅을 좀 하지 말고 사인스타 만들 때는 이거보다 좀 더 타겟을 좀 높게 잡아보자.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애니메이션들이 그 대부분 그 초등학생 장면들만 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조금 더 위에까지 좀 보게끔 하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. 네. 처음 기획할 때부터 SM이랑 같이 해가지고 SM에서 이제 연습생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게 보는지 그런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다음 시즌 나오면 좀 이런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바라는 게 좀 있으실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. 주인공 캐릭터가 네. 항상 밝잖아요. 네. 좀 다른 네. 성격으로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격이 좀 다른 시아 같은 캐릭터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뭐 아니면 아예 막 헤라 같은 타입도 주인공이면 될 것 같다. 네, 네. 그럼 나라 헤라 말고 또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? 사람들 송이 되게 좋아해요. 송이요? 아, 송이하고 송이랑 네. 칼리오페. 아, 그럼 송이는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? 귀엽잖아요. 아, 귀여워요? 나는 베리도 괜찮았고 네. 또 예전까지 캐릭터가 이 학생은 개인적으로 저기 시아를 제일 좋아합니다. 시아? 시아 같은 경우는 일반 연습생들이 좀 흔히들 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경쟁심도 좀 있고 노력하고 성실한 거고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아이돌 꿈꾸는 평범한 여자들을 좀 중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연습생 때 뛰어났던 사람이랑 실제로 인기 없는 사람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보면은 연습생 때는 별로 부각이 안 나타나는데 실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면 또 인기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아마 내가 재능은 없지만 좀 밝은 네. 거 뭐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다음을 또 기획을 할 텐데 다음을 기획할 때는 저희가 차인스타에서 좀 더 발전되거나 나라 캐릭터를 계속 주인공을 써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캐릭터를 좀 써볼지 뭐 저런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 더 궁금한 내용이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? 아 저는 약간 새로운 시즌이 나온다면 당연히 약간 새로운 애가 주인공이 되고 약간 네. 나라의 후배 네. 새로 입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라는 이제 이렇게 완전 탑 아이돌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롤모델? 그러니까 리나나 칼리오페 네. 정도의 포지션이 네. 이제 나라가 되는 네. 이제 새로운 시점의 주인공? 네.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. 샤이닝스타를 보면서 네. 조금 아쉬웠던 뭐 스토리나 뭐 이런 부분이 뭐 좀 놀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러브라인이라는 거 저는 일단 애들이 보는 거니까 이렇게 사귄다거나 그런 얘기 안 넣었으면 좋겠고요. 네네 그렇죠. 애들이 지금 겪는 이야기 말투나 뭐 이런 부분에서 현실성하고 조금 아 극장판에서는 유행어도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 TV 시리즈에서는 저기 헤라가 사실 악역이었잖아요. 네. 그런데 그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네. 극장판의 주인공을 따로 시켰잖아요. 네. 그러면 TV 시리즈를 보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비하인드가 제일 궁금한지 카리스마? 카리스마도 카리스마 드라마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이야기가 궁금해요? 소심이 시작해서 네. 칼리오페 눈에 들어가지고 네. 이렇게 네. 된 거잖아요. 네. 그때 당시에 심정이나 네. 아니면 소심이 시절에서는 별로 인기가 맞죠. 없다거나 네. 조용했잖아요. 네. 그런 얘기라거나 아니면은 근데 카리스마가 헤라를 이렇게 좀 존경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가 헤라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들었던 뭐 카리스마 심정이라거나 네. 그것도 그렇죠. 사실은 그 부분 나랑 만들어서 한 편을 만들었었거든요. 아, 네.
만들었는데 스토리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뺐었어요. 그래서 헤라도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좀 뺐었고 릴리 로즈랑 헤라 같은 경우도 친구였다가 딴 친구로 한 거잖아요. 그 관계도 아마 좀 스토리 좀 풀고 싶었고 만약에 새로운 캐릭터 들어오면 나라랑 비슷한 캐릭터면 될까요? 아니면은 어떤 캐릭터 쓰면 좋을까요? 되게 애들이 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맞죠. 나라 같은 애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. 주인공으로. 네. 네네. 밝은 애가 네. 주인공인데. 혹시 뭐 하면서 뭐 보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좀 부족했던 스토리 같은 거 없을까요? 포시즌. 네. 포시즌. 아, 포시즌은 없었죠. 드라마 없었죠. 포시즌. 네. 한 번에 등장해 가지고 약간 바쁠 때잖아요. 네. 그랑프리라는. 네네. 근데 이렇게 무대만 갑자기 나오고. 네. 선샤인하고 네. 스톰이 네.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. 네.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화해를 했다고. 네. 네. 민드랑 스노보는 네. 아예 별로 분량이 맞아요. 별로 없어가지고 네. 둘 다 예쁜 앤데 로신이 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원픽을 하자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았나요? 네. 두 개 있거든요. 두 개는 나라랑 시아랑 만나는 편이고 아, 네. 시아가 처음에 헤라랑도 싸우고 네. 막 아픈데도 맞아요. 계속하고 그런데 약간 진이랑 나라가 알려주잖아요. 네. 시아의 그 생각이 네. 그런 거니까 그 편이 좀 인상 깊었고요. 저는 시아를 좋아하니까 네. 그리고 한 편은 그 유라 나오는 편. 유라가 진짜 좀 현실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일 감동적이고 5화를 보고 나서 샤이닝 스타 팬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. 5화가 다시 만난 세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화가 제일 약해. 우리 샤이닝스타 52편 중에서 제일 약하고 스토리가 제일 약하고 1화가 네. 유튜브에서도 네. 조회수가 제일 많은데 네. 1화 이후부터는 점점 좀 낮아지더라고요. 네. 왜냐면 1화를 보고 그렇죠. 좀 실망을 했다거나 네.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. 다음 시즌 남길 때는 무조건 1화를 재밌게 만드는 걸 좀 목표로 해가지고 그럼 샤이닝스타가 옛날 노래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새로운 노래가 더 나아요? 그 노래도 약간 좀 옛날 노래니까 네.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고 짱판에서도 옛날 노래가 나와가지고 애기랑 엄마랑 이렇게 둘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왜 옛날 노래만 넣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.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텔레파시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. 샤이닝스타를 보고 처음 한 노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구나, 이런 좋은 노래도 있구나 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네. 이렇게 보여주는 편이 저는 되게 좋다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는데 좀 최신 곡 하나 있잖아요. 루키. 루키 있는데 네. 루키도 좋더만 한두 개 좀 네. 최신 곡으로 넣어도 좋지 네. 않나. 애들은 좀 최신 노래를 더 많이 들으니까 네. 유튜브 보면서 뽑혔는데 그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아, 일단 제가 약간 좀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. 다른 뭐 애니메이션을 본다던가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되게 너무 이렇게 좋은 기회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도 와보고 너무 좋았고요. 영광이고요. 네, 너무 좋네요. 그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또 오실 거예요? 네, 네. 제작진들한테 한마디 한 번만 해주실래요?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드신 거 봤는데 진짜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차기작도 기대하겠습니다. 화이팅! 어디 보면 되죠?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.